1965년 메리너 4호는 최초로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많은 로버들을 화성으로 보내며 화성에 얽힌 미스터리를 하나씩 벗기기 시작하죠. 로버가 잇따라 보내온 화성 표면에 물이 흘렀던 흔적, 얼음 형태로 물이 존재했었다는 증거 사진들은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견된 액체 상태의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증거는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화성은 아직까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행성. 나사는 2030년까지 화성의 유인 탐사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화성에서의 유인 탐사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인류는 제2의 지구 발견에 힘써왔습니다. 1965년 마리너 4호가 화성 표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후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화성에 대한 탐사가 활발히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유인 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마션에서는 화성에서 유인 탐사가 이뤄지는데요. 화성을 탐사하던 중에 우주인들이 모래폭풍에 휩싸이고 한 우주인만이 홀로 화성에 남겨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 유인 탐사, 꼭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나사는 실제로 2030년대를 목표로 화성 유인 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각종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네. 이 화성 유인 탐사를 하려면 어떤 연구가 더 진행이 돼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성은 지구와 너무 다른 곳입니다. 네. 우리는 밖에 나간 마음대로 호흡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뭐 풀도 있고 먹을 것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화성은 방사능이 오염되어 있고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네. 우주복을 입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온도 지구보다 훨씬 추워요. 지구와 비슷한 곳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먹을 곳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식수와 먹을 걸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가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지구에서부터 한 6개월 이상을 가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고립된 상태에서 6개월 동안 화성까지 가서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는 걸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수 있는 어떤 기지라든가 움막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식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가지고 가는 것도 한도가 있다 보니까 현지에서 식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준비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힘든 거는 뭐냐면 심리적인 상태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외로울 것 같고 지구에서는 정말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가서 집에다 전화를 해도 건드가 친구라도 만나 술이라도 마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그 정신적인 상태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뭔가 다른 연구가 진행되고 그렇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주인들이 고립된 곳에서 1년 이상 생활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도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주 개발을 위해서는 공학자나 자연과학자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 포함해가지고 지리학자부터 또 이런 심리학자까지 철학자까지 다 동원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심리적인 상태 네. 그런 고립된 곳, 이 낯선 곳,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과연 사람들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1년 이상의 긴 시간을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러게요. 그리고 만약에 둘 이상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길이에 심리적으로 갈등이 났을 경우에 보통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서 정말 싸움이라도 일어난다면 정말 성격 좋은 사람들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네네. 영화를 보면 또 모래폭풍 때문에 네네. 화성의 모래폭풍으로 곤경에 빠지는 일이 있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네, 나사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화성의 대기가 지구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론 화성에 모래폭풍이 불긴 합니다. 하지만 대기가 워낙 엿기 때문에 사람을 들어올리고 불가능하죠. 네. 그만한 부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모래폭풍이 뭐 강할 때는 뭐 지구에는 태풍의 속도의 한 절반 정도가 나오긴 한대는데 뭐 시속 한 100km 가까이 나온다고 해요. 하지만 워낙 이 공기 밀도가 적기 때문에 이 정말 기계에 뭐 흠집도 하나 나기 힘든 정도 네.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뭐 영화에서 뭐 뜨게 한다든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만 이런 모래폭풍이 많이 심하게 불면은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거기에 태양 발전을 한다는 하는 이런 태양 전지 같은 것들이 작동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이런 먼지가 태양 전지판에 끼게 되면 그만큼 효율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 전지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 이외에 사람을 뜨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네. 그만큼 공기가 적기 때문에 지구에서 생각하는 오히려 이 사하라 사막 같은 데에서 나는 모래폭풍 그런 건 비교가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하라 사막의 모래폭풍을 견디는 인간입니다. 그 정도의 모래폭풍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나가서 마음대로 활보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외롭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춥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난관의 연속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달뿐만 아니라 화성에도 인간의 발자국이 찍히게 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일에 쌓여 있었던 화성의 비밀이 낱낱이 풀어 헤쳐질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청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